이정현이 어느새 다가와서 끊어줍니다. 이정현 오른쪽 코너 석점. 가난한 안양 KGC 창단 또 그때 첫 챔피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높게 올려줬습니다. 더블 클러치 이정현. 지금 미끄러지면서 코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김태준 선수 제치면서 득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올드 농구 팬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 가드 지금은 슛 과정에서 파울 득점 인정반칙으로 석점과 추가 자유투까지 주어지겠습니다. 상당히 명성이 이제 좋았었는데 네. 치고 들어갑니다. 반칙 선언됐어요. 자이트 투샷입니다. 이건희 파울. 그 뺏긴 상태에서 지금 브락샷을 하다가 이정현 선수를 놔줬는데 반대쪽 문태영을 봐줬습니다. 크레이그 샤클바 리바운드 사이크스입니다. 공격수가 하나도 많습니다. 이정현이 마무리 짓습니다. 안양 KGC의 득점 성공. 결국 서울 삼성에서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자, 저런 것이 이제 들어갔을 때 신인들은 상당히 신날 수 있는 부분인데 빨려들었습니다. 이정현의 석점포 57대 53. 이정현 선수의 석점자리. 자, 장규범 선수의 상대의 석점자리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역습을 맞을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 이정현 선수의 석점자리가 다시 이제 추격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내나요? 그렇습니다. 자, 김태수를 한 번 쉽게 하지 못했었고 그러나 이정현은 석점포로 그 환호성을 무마시킵니다. 어시스트도 사라지는데요. 네, 라틴리프 선수가 조금은 지금 컨디션이 갑자기 조금 안 좋네요. 네. 패스. 김태수의 파울입니다. 이정현 선수에게 빠르게 다가갔었던 김태술. 이상민 감독도 상당히 좀 아쉬워했습니다. 자, 제1구 성공. 많진 않네요. 이정현이 다시 쏩니다. 그리고 성공. 석점포. 88대 76.